안녕하세요. 우리랑 한국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피곤해 보이는 친구에게 또는 동료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피곤해 보여요. 집에 일찍까지 그래요. 또는 조금 쉬지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권유하거나 제안할 때 쓰는 우리랑 패턴 38번 동사 지 그래요를 공부하겠습니다. 동사 지 그래요는 결합 형태가 한 가지예요. 그래서 받침이 없을 때, 있을 때 형태가 모두 같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집으로 오다. 오지 그래요? 채소를 먹다. 먹지 그래요? 한국어를 공부하다. 공부하지 그래요? 네. 이제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동사 기본형 오다. 다앞 글자 오에 받침이 없어요. 지 그래요와 바로 결합해서 오지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동사 기본형 먹다. 다앞 글자 먹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어도 지 그래요와 바로 결합해서 먹지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다 동사는요? 공부하다 역시 지 그래요와 바로 결합해서 공부하지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지 그래요의 형태로 바꿔보세요. 안 바쁠 때 휴가를 가다. 안 바쁠 때 휴가를 가지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듣는 사람에게 휴가를 가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다.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지 그래요. 옷을 얇게 입은 사람에게 더 두껍게 입으라고 제안하고 있죠? 주말에 책상을 청소하다. 주말에 책상을 청소하지 그래요. 지저분한 책상을 보고 청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책상은 깨끗한가요? 이제 좀더긴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씩 따라서 읽어보세요. 주말에 여행을 가지 그래요. 주말에 여행을 가지 그래요? 운동화를 신지 그래요. 운동화를 신지 그래요? 출근 시간이니까 지하철을 타지 그래요. 출근 시간이니까 지하철을 타지 그래요? 오늘은 상대방에게 행동을 권유하거나 제안하는 동사 지 그래요를 공부했어요. 숙제입니다. 동사 지 그래요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라고 제안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